여기는 출근길입니다. 차가 엄청 막혀요. 나는 귀여워. 나 너무 화가 나는데? 야 너무 귀여워. 맞어. 난 진짜 우리 끝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오, 올지도 몰랐어. 이제 퇴근. 제가 일주일 정도 수두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엄청 아팠다가 오늘 병원에서 괜찮다는 얘기를 듣고 외출을 합니다. 좋아. 아, 얼마 만에 외출이시죠? 와, 나 열흘 만이야. 나 진짜. 야, 나 진짜 자가 격리. 야, 이런 기분이니? 아, 진짜 정말. 집안에 있을 때도 찍었어? 아니, 과정? 찍을 수가 없었어. 근데 얼굴 너무 심한 거야. 아... 그래서 못 찍고 그 찍을 만한 상태도 아니었어. 이랬죠. 너무 이상하다. 근데 많이 일주일 만에 진짜 괜찮아졌지? 응. 나 정말 6시간에 한 번씩 다 약 먹고 바르고 이게 다 터졌어. 너무 아팠어, 진짜. 근데 우리가 잘한 건가? 아니, BBQ 하나 더 먹어. 내 사진 역시 유튜버 진짜 잘 나온다. 아, 전면 카메라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사고 싶다. 근데 가격이 너무 이거는 11% 이거 아니었나? 이거 아니야? 아니야, 하나였어. 이거는 정말 다 맛있어. 캐나 이거 있는 거 괜찮은데? 그러면은 MC 마카툼은 이제 내일 퀵으로 발송해 드릴게요. 네. 출장 갑니다. 오늘은 출장인데 저기 멀리 파주까지 가거든요. 5시쯤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가고 있는데 지각이야? 지각할 것 같아요. 얼굴 짱 부었네? 오전 6시 40분 콜타임이었는데 아무도 안 왔어. 어떡해. 내가 제일 빠른가 봐요. 우리 허실장님 뭐 하는 거야? 나 미치겠다, 진짜.
지금 바로 좀 봐줘. 이제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 둘이만 오붓하게 스윗한 시간 보낼 수 있어. 진짜 나 집 갈게. 아니야. 아침은 역시 김밥. 김밥. 어? 이거 스티커가 달라. 다른 맛. 근데 되게 고민하더라. 컨실장. 아, 귀여워. 너무 추워. 손끝이랑 발끝이 얼 것 같아. 너무 추워. 춥지? 박차 냄새가 장난 아니야. 나 기대됐어. 박차. 네. 오늘의 밥. 와, 잘 먹겠습니다. 내가 얘도 되게 이쁘게 담았다. 그대로 이렇게. 아씨. 빨갛다, 빨갛다! 빨리 와,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게 하세요. 왜? 맛있지? 응. 진짜 맛있어. 뭐가? 고기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미쳤다. 저희 일찍 해서 맛있어요. 국물은 턱풀이 해야 돼. 수육 1차로 안 돼. 2차 가야 돼. 오늘 여기 촬영장에서 저희 구독자분을 만났어요. 아, 어떡해. 연출팀인 것 같아. 아, 추워. 근데 너무 추워. 어떡해. 아, 너무 추워. 너무 춥다. 와, 촬영이 안 끝나. 추워. 일하러 가야지. 이제 드디어 마지막이지롱. 아, 수고하셨습니다. 띵구띵구. 어떻게 영상 촬영이 1시간에 일찍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내가 10시간 딜레이는 해봤어. 와 진짜?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잠깐만 잠깐만 조명 조명 잠깐만. 나 이제 이쪽만을 위해 일하겠어. 어, 불 딱 꺼지는 거 보소. 아, 돼. 완벽한 그. 브이로그다. 오늘은 옆에 보고 있다. 내랑 자몽에 이다나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중국집 스파크 한번 생각하고 MSG 짜는 거 근데 진짜? 근데 그냥 들어갔다. 자몽이 개멀인데. 약간 오늘 식당 빌린 기분이었어. 우리 허실장 남자친구 생겼지. 퇴근하고 집 가요. 퇴근. 친구가 일하는 일산 헤어샵이에요. 오, 좋다. 어, 안녕하세요. 어제 와, 우리가 최근에 봤었는데. 우리 안 까봤어? 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출근할 수 있어? 오, 되게 좋다. 뭐야, 퍼스널 컬러도 하는 거야? 내 퍼스널 컬러도 진단해줘. 너 알잖아. 그래도. 근데 이거 뭐 하는 거야? 나 브이로그 찍어.
나 이러고 있는데? 어, 나 이쁘게 해줘. 그래 뭐. 근데 확실히 저번보다 약한데? 너 집에서 맨날 해줄 때보다? 좀 그게 전에 하던 뷰러 방법이 좀 센 것 같아가지고 아예 뿌리 쪽 가까이는 살짝 띄워두고 그 위에서부터 찝어주는데 컬 주면서 찝었거든? 그리고 뿌리를 불고데기로 했어. 너무 좋아. 페리페리랑 섞을 거야. 그치? 집에 왔는데 어 졸려. 낮 화장은 못 지웠는데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이게 오늘 사용한 브러쉬들인데 얘를 다 세척해야 돼갖고 제가 내일도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 세척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씻으려고요. 이렇게 창백하게 나오지? 어, 되게 창백하게 나오네? 뭐지? 여러분, 얼마나 추웠냐면, 물티슈가 얼었어요. 물티슈가 얼었어. 여기 파스락파스락 걸려. 너무 입술이 없어 보여가지고, 입술 발랐어요. 뭐 발랐냐면 이거 칼립스의 블루밍 로즈. 이쁘죠?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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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디야? 있다. 한교. 아! 저긴데! 아! 잠깐만.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나 왜 분당으로 가? 와 나 미치겠네! 아 늦겠네? 으아 한교로 갔어야 됐는데 분당으로 빠졌어. 오호호호 파보. 아 여기 아닌데. 아 나 오늘 왜
돌아갔나봐. 여기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저 그래도 어찌저찌 잘 찾아가가지고 200m 나왔는데 오늘 몇 킬로를 대회를 돈 거야 정말. 바보 바보. 미디포스트 여긴가? 저긴가 보네. 테크 저기. 예쁘네 예쁘네. 아이고 여기 왜 이렇게 빨개지셨어요? 저 드림보다 좋아요. 클라우드 1, 2, 3, 4, 5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게 뭔가 색깔을 이번에 신제품에 하나 더 있어요. 부케요. 빈티지 부케라고. 빈티지 부케.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야 제가 발랐어요. 이렇게 로즈벤 입술이 하지만 색깔이 색깔? 방금 집에 왔어요. 잠옷 갈아입었지롱. 잠옷으로 갈아입었고 오늘 미팅 갔다 온 내용들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신상이라서 저도 아직 못 써보내드리거든요. 언니 애들도 좀 테스트해보고 라이브 때 어떻게 얘기할지 조금 더 생각해보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곧 화상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채팅창도 열었어요. 조금 전에 넘버즈인한테 연락이 왔는데 안 된대요. 진짜 본사에도 재고가 없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지. 화상으로 하는 거예요. 님방 안에 이렇게 화상 미팅해요. 오픈하자마자 한 5분도 안 돼서 품절됐다고. 오늘 휴일이라서 친구들이 저희 집으로 와요. 집콕? 한두 개씩 만들다 보니까 엄청 많아졌죠? 엄청 많고 몇 개는 또 선물도 하고 여기 말고도 여기에도 지금 제가 만든 캔들이 한가득이에요. 마켓컬리에서 밀키트를 주문했는데 이렇게 빤에 만들어 볼 거예요. 친구들이 오니까 내가 만든 빤에 짠! 내가 한 빠네. 빠네. 빠네 좀 이뻐 보이는데? 비주얼은 일단 괜찮아 보여. 아, 없으면 그냥 알아서 시킬까? 아, 백다방 시킬까? 나는 제일 큰 거. 힛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오늘 캔들 만들러 온 거 맞아? 아니야. 먹으러 온 거였지. 사실. 먹으러 온 거야. 홈파티 맞지? 아니, 이거 썸네일 각 찍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내가 몰랐는데 카카오랑 카카오 상 썼어? 카카오랑 넷플릭스 사놨더라고. 와. 그래서 얼마 올랐는데? 너무 훌륭하지. 그래? 나 계속 부동산만 했으니까 관련 없겠거니 하는데 와 알게 모르게 내가 또 과거에 송아랑이 기특한 짓 했더라고. 제가 캔들 만드는 게 취미라서 이렇게 집에서 캔들 만들 거예요. 각자 마음에 드는 향을 찾았어. 클로야. 아까 클로에가 어떤 거였어? 난 저거 빨간 뚜껑. 클로에. 이게 클로에. 빨간 뚜껑이랑 클로에. 두 개. 우리 예전에 떡 케이크 만들었어. 나 진짜 못한다. 아 맞아. 맞아 언니 그때 엄청 힘들어하던데. 진짜 못해 만들기. 이렇게 녹이는 거예요. 우와 다들 어쩜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어. 이거 마지막에 만든 것들인데 얘 엄청 기대돼. 와 이거 진짜 딸기 우유 그거 같아. 맞아. 맛있어 보여 뭔가. 다 달아줘. 얘는 망가졌어. 속상해. 아 이거 향 너무 좋은 내 스타일인데 아쉽네. 언니 이렇게 해서 이거 옷장에다가 걸어놓으면 되겠다. 아 리시드 이렇게 해서 옷장에 걸어놓으면 되겠다. 아 이 채로 해도 되겠다. 오늘의 아랑룩 짜잔 꾸역죠? 일하러 갑니다.
밖에 비 오네. 자. 오늘 3C랑 하는 카카오 라이브 쇼? 카쇼 러버? 카쇼? 라고 하는데 오늘 갑니다. 지난번에 길 엄청 헤맸는데 오늘은 그래도 안 헤맬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착했어요. 여러분들,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아랑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인간 3C. 자체 인간 3C예요. 3C씨는 정말 적은 촬영 끝! 라이브 다 했어요. 이제 집 갑니다.